안녕하세요.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박영진입니다. 유방암 검사를 하게 되는 가장 흔한 증상은 만져지는 멍울입니다. 물론 피하 지방층이 얇은 부분에서 유방 조직이 정상적으로 만져질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안에 유방암이라는 혹이 숨어 있어서 만져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유방암 검사를 하게 되고요. 그 외에는 피처럼 빨갛게 보이는 혈성 유두 분비물이 있거나 아니면 국소적으로 한 곳이 아픈 유방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내부에 이상 소견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유방암 검사를 하게 됩니다. 또 유방이나 유두의 모양 혹은 피부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그 안에 유방암이 숨어 있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유방암 검사를 하게 됩니다. 유방 촬영술은 가장 기본적인 유방암 검사 방법인데요.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큰 플라스틱 판으로 유방을 당기고 압박한 상태에서 촬영하게 됩니다. 액선을 이용해서 촬영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방 조직이 분리되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유방암을 볼 수가 있고 또 유방 초음파, MRI에서도 보이지 않은 아주 초기암, 미세석회화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유방 촬영술을 받으신 분들은 침일 유방이다라는 소견을 들으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. 유방 촬영술은 침일 유방인 경우에 암을 발견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데요. 근데 유방 초음파는 침일 유방이냐 아니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유방암을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환자분은 어두운 방에 들어가셔서 누우시면은 초음파로 유방을 평가하게 되겠고요. 그래서 암을 더 많이 발견할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암이 아닌 혹도 그만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. 영상 검사에서 이제 암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. 가장 흔히 하는 조직 검사 방법은 초음파를 이용한 총 조직 검사입니다. 총처럼 생긴 바늘을 유방에 삽입을 해서 총을 쏘듯이 바늘을 발사해서 조직을 여러 번 얻게 됩니다. 95% 이상의 유방암은 이 방법으로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요. 간혹 조직 검사 결과와 영상 소견이 잘 맞지 않거나 더 많은 조직이 있어야지 정확한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만모톰 혹은 진고 보조 흡인 생검술이라는 조직 검사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또 미세 석회화로만 보이는 유방 촬영술에서만 보이는 이상 소견에 대한 조직 검사는 입체 정의 생검술이라고 하는 유방 촬영술 장비를 이용한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. 유방 촬영술이 아무래도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. 첫 번째는 유방 촬영술은 유방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은 미세석회와 아주 초기암을 찾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유방 전체의 모습을 한눈에 보여주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만 했을 때 놓칠 수 있는 유방암도 발견할 수 있도록 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. 따라서 유방암 검진 검사를 할 때는 유방 촬영술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. 유방암의 경우에는 최근 유방암의 치료 그리고 검진 다 굉장히 발전했습니다. 그래서 유방암 생존율이 정말 크게 향상이 되었고요. 진짜로 암이 발견될까봐 혹은 검사가 아플까봐 암 검진을 주저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기에 발견을 했을 때 아주 높은 완치율로 치료가 가능하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유방암 검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